오늘 소개할 프리미엄 군함은 키드입니다. 미국 8티어 구축함으로 프리미엄 상점에서는 약 4만 4천 원, 무기고에서는 9,400금화에 판매하고 있어요. 8티어 벤슨, 9티어 플래처와 똑같은 127mm 단장포 5개를 사용합니다. 고각 전속포지만 장전이 빨라서 근접전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. 하지만 9.2km짜리 5연장 어뢰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라인 견제가 약해요. 기동력 같은 경우 벤슨에 비해서 선의 반경 조타 시간이 약간 안 좋지만 내구도는 1300 더 높아요. 대함 피탐은 똑같은데 대공 피탐이 약간 더 큽니다. 대공 같은 경우 8티어 구축함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. 엔진 가속 대신 대공 방어 사격 소모품을 사용한다면 8티어 이하 항공모함 상대로는 빅렛을 선사할 수 있어요. 소모품 같은 경우 대공방어 사격은 뭐 아까 말씀드렸고 연막은 평범한 미구축 연막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키드의 가장 큰 장점 수리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수리반과 장전 빠른 주포 덕분에 대구축 포격전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렇다고 수리반 믿고 깝치면 안 돼요. 어뢰 한방 잘못 맞으면 골로 가고 지원 많은 쪽이 이기는 게 구축함 싸움이라 수리반은 될 수 있으면 중장기전을 위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. 키드 같은 경우 좋은 대공과 수리반이 있지만 127mm 고각 저속포와 어뢰관이 한계라는 것 때문에 초보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뭐 미구축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봤다면 추천해드릴 만한 구축함이에요.